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동양 최장의 600m 길이의 탑정호 출렁다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저기 출렁다리가 보이는데요. 제가 수요일에 여기를 왔는데 수요일은 저 출렁다리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위를 가보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저 다리와 주변 경관을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탑정호와 출렁다리의 모습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의 모습 가까이 당겨볼까요? 오늘 비록 출렁다리 위를 가보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 아름다운 탑정호를 볼 수 있음에 다소 위안이 됩니다. 이제 탑정호 광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탑정호 사랑의 유동화 노래비도 있고요. 계백장군의 조형물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탑정호 광장에서 바라보는 탑정호와 출렁다리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음악 분수인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감염병 때문에 운영이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분수쇼나 연주회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야외 객석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예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네요. 오늘 출렁다리를 걸어보지 못해서 조만간 출렁다리를 걸어보는 제2탄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